안녕하세요, 소민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는 하이투라는 만화의 속성송이고 쿄타로라는 캐릭터가 원단으로 만든 표범 쿄타로라는 아이인데요. 맨날 무속성 손마음 리뷰하다가 속성송은 되게 오랜만에 리뷰를 해드려요. 네, 지금 선풍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시끄러운데 일단은 표범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고, 앞머리도 원래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까만색이 부분 있고, 눈동자가 호랑이 같은 느낌? 맹수 느낌인데 매우 깊고요. 속눈썹도 여자처럼 엄청 올라가 있어요. 제가 만화를 안 봐서 모르는데 이게 새 솜이거든요. 방금 받은 솜인데 어울릴 만한 옷을 미리 입혀놓고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나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바지도 지금 다 없어서 새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혀보고 리뷰를 해보는데, 유치원 모자에다가 이 노란색 옷, 여기 약간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빚이 있는 게 제일 무서워 나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입혀놨어요. 방금 막 입혔고.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귀엽죠? 제가 이것만 리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리뷰하면 리뷰가 짧아지잖아요. 저는 일단 꼬리는 따로 보관하는 편인데 잘 어울려서 같이 놔두려고 하고요. 장식장에 넣어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오랫동안 코타로를 기다려왔다, 표타로를 보자마자 너무 이뻐서 반해가지고 구매한 아이라 보시면은 제 안에 속눈썹이 이렇게 쌍꺼풀 느낌이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반한섬이나 갖고 왔고요. 제가 이 아이만 리뷰할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상이 짧아지니까 오늘 온거 중에 이 아이뿐만이 아니고 하나가 더온게 있어요. 두 채가 왔는데 배송은 요 아이가 훨씬 빨랐어요. 전에 지금 소개시켜드린 훨씬 빨랐는데 배송 시작은. 근데 도착은 똑같이 왔어. 아마 묶여 있었나 봐요. 해외 통관 같은데. 어쨌든 할 시간 끌지 말고 하나 살펴보드리자면 60cm 이상 인형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60cm 이상 인형은. 짜라잔. 엄청 크죠? 안고 잘 목적으로 구매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억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났어. 이것도 완전 새 거죠? 이 아이도 새 건데 봉투를 미리 뜯었어요. 이 아이도 소리가 따로 붙이는 건데 이제 개봉을 좀 할게요. 여러분한테 새 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개봉을 안 했는데 봉투째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공포를 좀 찍겠습니다. 다행이 아니고 뼈갱인지 솜갱인지 궁금했는데 역시 60cm에 맞는 뼈갱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솜갱인데 찌인데 역시 솜갱이네요. 강아지 모티브인 것 같고요. 머리핀 모양이 너무 귀엽고 장식이 없어도 하트 눈에다가 굉장히 남자인데 여성스럽게 생긴 남자 느낌? 귀엽습니다. 털도 부들부들하고요. 귀도 이렇게 쫑긋쫑긋? 와이어가 있어서 세울 수 있어. 토끼처럼 강아지인데도 토끼같이 귀여워. 근데 전 접힌 귀를 좋아해요.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강아지처럼 접은 귀로 만들어주고요. 옷도 없거든요. 지금 너무 커서. 그래서 화진상에 옷이 있길래 바디만 보통 팔 텐데 왜 옷이 있을까 했는데 옷 주면 따로 받는 건지 없는 건지 딱 없어요. 저한테 맞는 옷이 보시면 다 20cm 옷밖에 없거든요. 천을 진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도심이 남자인데 내가 치마밖에 못 만들어줘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커튼천 그 후디에 만든 천이거든요. 이걸로라도 어떻게든 옷을 한번 입혀서 만들어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니까 일단 생략하고 만들어 볼게요. 남은 천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이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급하게 원패스. 소매 맞지? 그 갈아입고 팔 부분 넘겨져 있고, 레이스, 온몸에 다 레이스라 비치해갖고 좀 야한데, 장미 모양처럼 주름을 잡고 싶어서 동그랗게 많았고요. 고급지게. 내 기준. 좀 누적대기 같긴 한데, 그래도 치마 이렇게 해서 펼쳐지게끔 만들었어요. 저의 애착 인형이 되어줘, 우리 도심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멀리서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이거는. 가까이서 보면 좀안될것 같고,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래시 때문에 잘안 보이죠? 이러면 더안 보이네? 이게 뿌예? 뿌옇지 않게 할수 없는 방법 없을까?
명도를 너무 줄였나? 적당히 조절해서 선명하게 보이고 싶으면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미를 가까이서 보면 좀 낫겠지. 일단 초점이 잡혔어. 리뷰를 했는데 이 상태로 좀 허전하니까 장신구도 몇 개 달아줍시다. 구멍이 없어서 그냥 뚫었어. 힘으로 머리핀인데 목에다가는 장식용으로 했고요. 핀대처럼 돼 있는 거 다칠 수가 있어서 그냥 안 다치는 뚝딱이로 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화관, 사람용인데 반짝반짝 꽃모양으로 예쁘죠. 제가 쓰기엔 너무 안 어울려서 인형을 줬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우리 도심이 마음에 들어요. 꼬리는 따로 뗐어요. 잃어버릴까 봐.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세워놓기가 힘들고 장식하기가 힘든데 제 침대 동반자로서 많이 끌어안고 자고. 아까우니까 옆에다 두고 그냥 자야겠어요. 말동무처럼 친구처럼 해서 제 애인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도심이 너무 귀여워. 60cm 인형 보자마자 바로 질릴 수밖에 없었어. 진짜 그건 좀 오래 걸렸어요. 헬멧에서 하느라고 몇 달 걸렸는데 느껴온 만큼 또 보람이 있네요. 행복하네. 요즘 엄청 우울했는데 저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도심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입니다. 진짜 도심이는 귀여워. 우리 도심이 머리도 이렇게 돼있어. 너무 귀엽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행복해지는데요. 거대인형 우리 도심이 좋아 좋아. 근데 약간 아쉬운 건 맞는 옷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상세복에 보니까 와이셔츠도 막 입어서 사람을 입힌 걸까? 애기용으로? 모르겠어. 일단 장식이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드네요. 얼굴도 그렇고 발도 이렇게 강아지 발 귀여워. 뼈도 넣고 싶은데 뼈가 맞는 게 없어. 아무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이즈를 줄였어요. 며칠 걸렸어. 아, 귀찮아서 계속 쳐다봤다. 꺼내서 드디어 양옆을 좀 줄였는데 줄이기 전에는 한 이만큼 왔었거든요. 줄여서 한 이만큼 줄여도 발이 그래도 안 보여서 양옆을 줄여도 여기를 또 이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거는 또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잘라야 되나 싶기도 해요. 다리가 보일 만큼. 왜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가운데만 자르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그래도 이상하면 이렇게 자르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길어요 솔직히 지금 보면. 좀 자르자. 미안하다. 뭐 좀 자를게. 좀 많이 잘랐는데도 뭔가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쭉 밀어서 후드처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답답해 보이고 어차피 이게 여기 이 단추가 있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후드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수선을 좀 해줄게. 이만큼만 치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자르려 했는데 뭔가 웨트 느낌도 나고 갈라진 느낌도 나고 하고 싶어서 나게 하고 싶어서 이만큼 자르면 된 것 같거든요. 잘 괜찮게 완성된 것 같다. 안에 뭔가 이렇게 넣으니까 속옷 같은데? 남자 캐릭터인데 나중에 아기들 옷 입히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도심이 귀엽죠? 옷도 이쁘게 입혀줬고 소매도 은근 짠나나서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엄청 길었었는데 보일랑말랑한 손이 포인트. 너무 귀여울 댕댕이. 이렇게 해서 옷도 수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화자 보고 화자 뵈러 올게요. 이거 2000도라는 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 우리 귀여운 도심이 뽑았어요. 이거 원래 애기 옷이거든요. 애기 외투. 근데 이제 직접 입혔던 레이스 옷이 벗기기도 좀 애매해서 그냥 위에 입혔는데 팔도 길고 바지가 지금 엄청 길어요 이 옷이. 그래서 이걸로 입혀준 거 마냥 너무 커가지고 좀 잘라줘야 돼. 요만큼 자른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머니가 포인트라 없애긴 좀 그렇고 이렇게 쭉 잘라서 뒤에는 남겨두고 한번 옷을 만들어 보려고. 소매도 좀 자를까요? 여기는 이미 잘려있는 것 같아. 그쵸? 짝짝이잖아요? 팔이 좀 보일 수 있도록 맞춰서 잘라갖고 옷을 한번 만들어서 입혀보려고. 내가 그래도 잘 때 좀 편한 옷을 입혀줄게. 귀여워. 사이즈를 줄였어요. 며칠 걸렸어. 아, 귀찮아서 계속 쳐다봤다. 꺼내서 드디어 양옆을 좀 줄였는데 줄이기 전에는 한 이만큼 왔었거든요.
줄여서 이만큼 줄여도 발이 그래도 안 보여서 안 옆을 줄여도 여기를 또 이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거는 또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럼 여기 이렇게 잘라야 되나 싶기도 해요. 다리가 보이만큼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가운데만 자르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그래도 이상하면 이렇게 자르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길어요 솔직히 지금 보면. 좀 자르자. 미안하다. 뭐 좀 자를게. 좀 많이 잘랐는데도 뭔가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쭉 밀어서 후드처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답답해 보이고 어차피 이게 여기 이 단추가 있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후드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수선을 좀 해줄게. 이만큼만 치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자르려 했는데 뭔가 외투 느낌도 나고 갈라진 느낌도 나고 하고 싶어서 나게 하고 싶어서 이만큼 자르면 된 것 같거든요. 잘 괜찮게 완성된 것 같다. 안에 뭔가 이렇게 넣으니까 속옷 같은데? 남자 캐릭터인데 나중에 아기들 옷 입히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도심이 귀엽죠? 옷도 예쁘게 입혀줬고 소매도 은근 잘라놔서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엄청 길었었는데 보일랑말랑한 손이 포인트. 너무 귀여울 댕댕이. 그래서 옷도 수선까지 완료했습니다. 나중에 또 찾아보고 찾아뵈러 올게요. 이거 2000불은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귀여운 도심이 뽑았어.